Nice game to eat.모던한 관자들의 어플로리터 관자력을 야 이거 똑바로 누워야지. 어 노래 나오죠? 아 나오나요? 따라오래요. LG에 뭐? 위하여 뭐 버퍼링이 있어요? 맥 아, 걸렸어요? 잘 몰라요. 투산! 이게 투산이잖아요. 투산! 이게 끝났어요? 뭐 15초가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저희가 아 이제 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명수예요? 자 저희가 이제 그 엠로그를 여러 가지 그 여론이 좀 있어서 네 한두 가지 좀 정해서 해보자. 그 중에 야구로 정했습니다. 골든글러브 할 겁니다. 목이 쉬셨나 봐요. 예 저 목 가면 목감기 걸릴 것 같아. 지금 감기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염천교 그 지도굴에 밤에 아침에 되면 19도까지 내려가요. 아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온도가 19도까지 내려가요. 오늘 웬 그지들이 그지들 빤스 봤죠? 말해 돼요? 제주 빤스 입은 건데 뭐 아니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빤스를 안 입은 걸 봤으면 말하면 안 되죠. 근데 빤스 입은 걸 봤으니까 괜찮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보라색 팬티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아무 생각 없이 거기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아 근데 나는 머리를 하려고 그냥 아 벌컥 딱 열었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하려고 너네 집 샤워실을 열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 샤워실이 아니라 바깥에 문데 남자들의 뭐 앙? 또 보라색이네요 마침. 네 퍼플팀 근데 뭐 팬티를 안 입고 있었던 게 문제지 입고 있었던 건 전혀 문제가 아니죠. 네, 네. 아쉽지 않았어요. 아 꿀 빠졌네요. 아침부터 심장이 콩닥콩닥 뛰던데요. 오랜만에 살보니까 뭐지? 잘생긴 남자 보니까 심장이 콩닥콩닥하나? 그런가? 네. 괜히 택시 하나만 해도 네 죄송합니다. 뭐 하신 거예요? 네? 유호성 성대모사요. 네? 유호성 성대모사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심장이 빠우스 어쨌든 저희가 골든글러브를 가지고 이제 앱방송을 좀 할 건데 네 골든글러브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할 거예요. 할 건데 여러 가지 이제 게임을 할 메인은 건데. 골든글러브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한번 좀 이렇게 뒤집어 파보려고. 왜냐면 저희 회사에 장인들이 많아요. 지금 그 골든글러브 선수 등급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요? 아니요 잘 모르는데 보면은 다 뭐 화장실 갈 때도 하시고 네. 밥 먹으러 가실 때도 하시고 뭐 템 뭐 너 누가 더 많이 나왔냐 뭐 그런 거 얘기하시던데. 네 그 보면 선수 등급이 선수 뽑는 건데 네. 브론즈, 실버, 골드, 그 위에 뭐 있었지? 빨간색이, 그, 골드가 이제, 국대 클래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빨간색이 이제 월드 클래스. 그래서 월드 클래스가 제일 높은 거, 빨간색이. 거기서 이제 또, 선수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경험치 얻어가지고 레벨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등급을 올릴 수 있나요? 경기를 해야 돼요. 계속? 경기를 해야 돼요. 하면 돼요? 그니까, 선수를 뽑아야 돼요. 선수를 뽑아서 경기를 하면, 경험치가 쌓이고 그 선수가 크는 건데 이 선수가 한 선수가 100경기까지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100경기를 나가면 그 카드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리셋하는 아이템을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 99가 됐을 때 99경기가 됐을 때 네 장을 합쳐서 한 장으로 만들든지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인님께서 저희 회사에 계신 장인님들 중에 제일 그 카드 좋은 사람 봤더니 올국대가 아 올 월드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올 빨강 올빨강이 있는데 그게 사실 저희가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아직 안 와요. 얼마나 해야지 올빨강이 되는지도 감이 안 와요. 네 그래서 네, 한번 해봐야 알게 될 것 같은데 뭐 꾸준히 좀 하면서 어디 골랐어요? 팀? 어디 골랐죠? LG 트윈스 저는 두산 베어스 골랐습니다. 제가 충청도 지역에는 야구팀이 없어요? 충청도가 고향이에요? 두산이랑 LG 다 서울이 저는 제 아닌가? 고향이 서울이라고 계속 알고 있었는데 네. 주민등록번호 뒤에 보면은 그 자기의 본적지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 봤더니 충청도로 돼 있더라고요. 메이드 인 충청도입니다.
그렇구나. 야구장 가보셨어요? 야구장 가봤죠. 아 진짜?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요? 그렇다고요? 아 참, 네, 네 진짜 안 가봤다고요. 안 가봤다고.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 하나 배... 하나가 충청도래요. 하나가 뭐야? 충청 하나베어스? 하나베어스? 대전? 대전이면은 대전은 특별시예요. 충청도가 아니에요. 특별시는 다 도에서 빠져나왔지. 그런가? 그럼요. 그래도 하나팬 하세요. 하나 오빠랑 비슷해요. 하나베어스 하나 이글 쓰지. 누가 하나베어스 그래서 하나베어스래. 오비베어스 아니에요? 그거는 맥주 아니에요? 청룡 드래곤스 알아요? 아니요. 이상한 소리 아니고 뭐시지? 청룡 드래곤스랑 옛날에 뭐 있었죠? 쌍방울 레이더스였나? 두산 베어스. MBC 청룡. 야구 아는 사람 좀 데려오라고? 필요 없어요. 야구는 몰라주세요. 야구를 알지 못해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야구 좀 알아요? 야구요? 하나도 모르는데 네. 그래도 제가 팀을 이제 LG를 골랐잖아요. 네. 그래서 LG 팀을 이제부터 하려고요. LG 트윈스. 게다가 지금 2위더라고요. 원래 잘 못했나봐요. LG가요? 네. 근데 뭐 이번엔 다르다 막 이러면서 롤판 LGIM은 성적이 좀 어때요? 오!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이번에 새로 리빌딩을 하면서 올라와요? 네. 이번에 팀 MB랑 MVP 블루를 이기면서 8강에 네. 진출했죠. 10년 동안 DTD였대요. DTD는 과학입니다. 과학이죠. 저는 두산 베어스 했는데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감독 이름도 몰라요. 아 진짜요? 근데 블러 처리 되죠? 최첨단 과학 기술. 컴온. 네. 그 야구 룰은 다 알아요. 야구 룰 좀 알아요? 네. 알아요? 한 바퀴 돌면 1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돌아가면 1점. 언제 돌아요? 그러면 땅 쳐서 맞으면. 맞으면 돌아요? 응. 그러면 1루에서 2루로는 언제 가요? 땅 치면. 누가 땅 치면? 투수라 그러나? 투수가 땅 치면? 응. 투수가 땅을 치고 통과하겠네요. 아, 볼에 이렇게 네. 치고 볼에 싸대. 네. 네. 때려 때려 때려. 네, 어쨌든 네. 그러세요. 그래서 네. 치고 1루 가고 네. 치고 또 1루 가고 1루에 있다가 2루 가고. 그럼 부루마블 같은 거네요? 한 번 칠 때마다 한 칸씩 가는 거예요? 맞네. 네. 그럼 돌아오면 월급 2,000원씩 주고? 아니야. 그리고 네. 홈런 치면 3점. 홈런 치면 3점이에요? 농구네요, 그러면? 중거리 슛은 없어요? 3볼, 네. 3스트라이크. 3볼, 3스트라이크. 그럼 뭐예요? 황금 열쇠 드셨나요? 네. 3볼. 볼, 3볼이면은. 네, 3볼이면요. 아웃. 아웃이에요. 네. 그리고요? 3스트라이크면은. 네. 1루로 가는 거. 1루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계속 3스트라이크를 4번 하면은 이제 1점씩 나는 거겠네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아니요. 세 번. 그 야구 보니까 네. 그 빈 동그라미 이렇게 있고 네. 뭐 스트라이크 하면 거기 이렇게 채워지고 막 그러던데. 그렇죠. 응. 근데 세 번이던데. 세 번이죠. 네. 스트라이크엔 동그라미 두 개밖에 없어요. 볼에는 세 개 있고. 그게 스트라이크가 세 번이면 아웃. 그래요. 아웃. 제가 한 말이 그거였어요. 그죠. 응. 네. 바꿔 얘기한 적 없잖아요. 없어요. 네. 제가 하려던 말이요. 딱 볼 세 개면은 1루로 간다고 한 적 없잖아요. 아웃. 아웃이잖아요, 그게. 볼 세 개면요? 아니요. 스트라이크 세 개면요. 아, 그래요? 그럼 만약에 스트라이크 두 개에 볼 한 번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트라이크가 두 개예요? 네. 그럼 한 번만 더 되면, 스트라이크 한 번만 더 되면 아웃이잖아요? 그럼 볼을 한 번 던졌어요. 그, 스트라이크 존 밖으로 던졌어요, 공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타자는? 죽어요. 죽어요? 어떻게? 아, 그냥, 네. 다시. 생명이 다예요? 어떻게 죽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스트라이크가 두 번째 했을 때 볼은 계속 던져도 돼요. 그건 스트라이크를 안 쳐요. 스트라이크가 두 개가 없으면은 스트라이크 하나를 올리는데 스트라이크가 두 개인 채로 볼이 계속 나오면 안 쳐요, 스트라이크로. 그래서 아웃 안 돼요. 왜요? 기분 좋으라고요. 볼 던졌는데 나가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투수가 공을 던졌어요. 그럼 타자한테 맞았어요. 어!
그럼 1루로 가요. 1루로 가요? 네. 만약에 1루에 누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 바꿔요? 1루는 아니 한 루에는 무조건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죠. 그게 물어보잖아요. 맞아. 아 그러면 어떻게 그 윷놀이처럼 이렇게 엎어요? 엎으면 돼요. 엎으면. 그런 거 없나? 그러면 아 알았어 알았어. 둘이 같이 돌면 2점이래. 네. 아 야구를 몰라요 제가. 아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궁서체로 그냥 이건 어떻고요 저건 어떻고요 할 만한 야구 지식도 없는데다가 처음 본 재밌게 얘기해야죠. 네. 네. 처음 그래서 본 야구가 한화전이었어요. 처음 첫 승하던. 가서 본 건 아니고 TV로? 네 TV로 한화가 첫 승을 했어요? 언제예요? 누구랑이었지? 그 생긴 지 얼마 안 된 네. 누구였죠? 넥센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NC NC 지금 꼴등에서 두 번째잖아요. 네 근데 그때 뭐지? 그랬어요 그거 뭐요? 처음으로 봤어요. 하나랑 NC랑 하는 거. 그래서 1루에 있을 때 볼 저기 볼 4개 해가지고 데드볼 해가지고 몸에 맞아서 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런 일 없었어요? 하나는 볼을 잘 못 치던데? 그래서 항상 텅텅 비어있던데. 어디가요? 이제 잘하네요. 이런 컨셉 좋아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 괜찮네요. 아니, 멘트가 안 끊기잖아요. 아니 예. 네. 하나는 항상 비어있더라. 얼마나 좋아요. 막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모르고 얘기하는 건 시청자들이 깔 수가 없어요. 비어있었지 비어있는 적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뭐지? 그때 어제 네. 매치업을 하면서 원딜을 하면서 CS를 막 흘렸거든요. 네. 사람들이 막 시청자분들이 막 욕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 기분이었어요. 뭐요? 당연히 받아야 될 볼을 막 흘리더라고요. 하나 수비수분께서 아 막 잡고 막 이렇게 놓쳐요. 하나 수비는 김일본 원딜이다. 막 동병상련. 받아먹으라고 주는 CS를 못 받아먹는 김일본 원딜이다. 틀니 빼고 나와서 자꾸 바바를 흘려. 오늘 되게 다양한 카메라 각도 준비가 돼 있어요. 저기 막 공중파예요. 네, 기가 막히네요. 저희 다양한 그 카메라 각도를 저희가 시도해 보고 있고 뭔가 좀 뭔가 막 이렇게 막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잖아요? 아, 네. 너도 업그레이드되면 돼야죠. 네, 돼야죠. 네, 화이팅 하세요. 네. 그 시청자분들이 1분씩 업그레이드되는 걸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돼야죠. 죄송해요. 만약에 여기서 5kg를 빼잖아요. 네. CS를 원딜 골라놓고 안 먹어도 욕 안 해요. 아, 저 5kg 빼면 네. 쿨게이님 뺨 한 대만 때리게 해주세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 아, 네. 그 여기서 5kg 빼면 네. 선생님이 정글 고르고 우물에다 새어만 놔도 아무도 욕 안 해요. 진짜 봐봐요. 아 우리 시청자 지금은 저희 시청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오타쿠는 오타쿠만 알아요. 이 사람들은 제가 압니다. 제가 장담해요. 아니야. 아니에요. 딱 5kg만 빼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프로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맞다. 우리 저 보이죠? 예. 네. 보이잖아요. 저희 시청자분들과 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의 98%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2%는 성불구 또는 뭐 고자 또는 게이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홍석천 이런 친구, 홍석천 친구들. 알았어요. 네,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노력 좀 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저한테 먹으라고 좀 하지 마요. 나 언제 먹으라고 그랬어요? 맨날 그러잖아요. 맨날 뭐 막 옆에서 막 과자 먹을래? 막 그리고 어제 커피 마시러 갔을 때도 혼자 빵 막 먹고 나한테 먹을래? 막 그러고. 먹지 마요 그러면. 아니 빵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통은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냄새 맡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그걸 나한테 네. 먹을래? 막 그러면서 코앞까지 들이대냐고요. 안 먹었으면 좋겠으니까.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먹을래? 그리고 막 이게 입 앞까지 막 이렇게 아, 그럼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숨겨가지고 막 먹고 아, 화장실 숨겨, 가서 아, 먹고 숨겨서 그래. 먹으라는 아메리카 소리가 화장실 아니라 가서 이렇게 막 먹고 숨겨서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지. 그리고 막 먹는 것도 완전 오버해서 먹었잖아요. 아 근데 무슨 맛있는 게 먹을 게 있을 때 남 코에 한번 대고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진짜 벽돌로 치고 싶네요, 진짜. 남들 냄새 맡게 하고 한번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음식이. 아. 특히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더 재밌어요. 재밌고 맛있어요. 오빠는 원래 잘 살 안 찌는 체질이죠. 저요? 네. 그쵸? 그러면서 본인 노력도 하고. 오늘 아, 근데... 아침에도 운동 갔다 오셨다면서요?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왜 운동 안 해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하여건을 하면서 몸에다 문신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본인 안위에 일희일비 하면서 그렇게 나태하려고만 노력해요? 좀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좀 그 좀 이렇게 부모가 주신 거면 좀 이렇게 잘 거시기 하고 건강하게 좀 살아야 될 필요 있지 않습니까? 오빠도 오빠 스스로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죠. 내가 너 죽탱이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죠? 나도 때리고 싶어요. 아, 그래. 이따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그래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루에 누가 있으면 데드볼을 하면 1루에 있던 애는 2루로 가고 주자가 1루로 가요. 근데 그건 뭐예요? 밀려가는 거야.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밀려가요. 막 네. 던지려는 사람이 네. 어? 투투 던지려는 어? 사람은 송창수예요. 네. 던지려는 사람이 네. 이렇게 던지려다 말고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거는 송창수가 던지려고 하다가 사장님한테 욕을 먹은 거예요. 야! 장난치냐! 이러면서 방송이 장난이야! 이러면서 욕먹은 거예요. 아 네. 그렇구나. 어쩐지 막 그런 거 할 때마다 막 관객들이 막 우우 막 이러더라고요. 아 그게 뭐냐면 그 도루라는 게 있어요. 도루? 도루. 그러니까 베이스를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 근데 그게 1루에서 2루로 타자가 공을 못 쳐도 갈 수 있어요.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난 순간에 뛸 수 있어요. 아~ 근데 그거를 기다리면서 보면 조금이라도 2루로 빨리 가려고 내가 1루에 있으면 2루로 이렇게 조금씩 가잖아요. 거기 있는 주자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멀리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투수가 그 공을 안 던지고 1루에다 공을 던져서 이 사람을 아웃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알아들었어요? 그럼요. 그러면 응. 아니야 알아들었어요. 3루에서 홈으로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3루에서 홈으로 도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응.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난 순간에 뛸 수 있다고. 응. 그러면은 포수가 공을 잡고 있는데 어? 아니, 포수가 공을 잡아 어차피 홈으로 던지잖아. 홈으로 던졌잖아요. 포수가 공을 잡고 있잖아요. 안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공으로 패서 죽이면 어쩔 수가 없죠. 네. 할 수 있어요. 된대지는 되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홈으로 와요. 괜히 아는 척하지 마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지도 잘 모르면서. 그러면 1루에서는 왜 슬라이딩을 안 하는지 알아요? 어 그건 몰라요. 그럼 2루에서는 2루랑 3루만 왜 슬라이딩 하는지는 알아요? 빨리 가려고. 1루에서도 슬라이딩 해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 이거 물어본 거 그거 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 1루는 밟고 지나가도 돼요. 1루는 딱 밟기만 하고 지나가도 그 다음에 공이 들어와도 세이프예요. 근데 2루랑 3루는 공이 들어온 순간까지 다 몸이 닿아 있어야 돼요. 그 베이스에. 그래요. 그거 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요.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우리가 뛸 거 아니니까. 근데 너가 아웃됐는데 왜 아웃됐는지 모를까봐 그래요. 아, 저 그거 알아요. 뭐요? 공 한 번에 잡으면 아웃이요. 네? 공이요. 네. 한 번에 잡으면 아웃. 아, 그쵸. 날아온 공을 한 번에 잡으면 아웃. 투수가 잡아도 아웃. 그러면 타자가 공을 딱 쳤어요. 공이 뒤로 날아갔어요. 그게 벽에 한번 맞고 포수가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있죠. 벽이 있으니까. 헛소리 헛소리. 헛소리요? 그럼 만약에 팽팽볼도 아니고 벽에 안 튕겼어요. 그러면 뒤로 날아갔는데 그걸 포수가 잡으면 어떻게 돼요? 공은 원래 포수가 잡는 거잖아요.
안 잡지 않을까요? 귀찮아서. 쭈그려 앉아 있잖아요. 걔네 거기서 일하는 거잖아요. 돈 받고 일하는 거예요. 걔네 다. 아 패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저도 사실 약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서 네. 룰은 뭐 초등학교 때 야구 동네 뭐 축구나 야구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그때 뭐 귀동냥으로 배운 거 그게 다고. 축구 잘하세요? 축구 저 완전 개발이에요. 제가 공으로 하는 걸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 탁구는 잘해요. 야구도 못해요? 야구 공 치는 건 잘하는데 던지는 걸 못해요. 근데 야구는 던지는 거 잘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류추박 호추박 류추박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호추박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호추박? 네. 박찬호 아 박찬호 알아요. 류현진 알아요. 추신수는 네 이종격 투기 선수죠? 일본 응. 네, 이종격 투기 선수 아니 왜? 그 사람이 그거 불렀잖아요. 저기 그 저 황금화장 나와가지고 파이터. 네, 그 뭐 불렀죠? 뭐 불렀죠? 박상민 노래 뭐 불렀잖아요. 모르겠어. 네. 그래서 후추류? 후추류? 호추류. 아 후추신수. 네. 근데 추신수를 왜 껴요? 추신수요? 그 형 야구 잘한다더라고요. 야구 잘한대요. 아 잠깐만 나 채팅창 좀 봐야겠어. 네. 하나의 사랑아. 걘 추석은이래. 아 이름이 네. 비슷하구나. 맞아요. 비슷해요. 아 추신은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얼굴 생김새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야 투수가 주인공이에요. 야구는. 근데 저는 공 던지는 걸 뭐 어깨가 되게 약해서 공 던지는 건 잘 못해요. 강한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탁구 잘 쳐요. 제가 지난번에 탁구 진짜 힘들던데 겨울에 워크샵 가가지고 탁구대가 있었거든요. 거기 그 고기 구워 먹는데 그래서 탁구를 쳤는데 저 뭐 2대1로 친다고 유리한 게 아니에요 탁구는. 근데 제가 아 이 사람이랑 좀 재밌게 칠 수 있겠네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네, 탁구는 좀 칩니다. 컴온. 저는 배드민턴 잘 쳐요. 배드민턴 선수였어요? 부대표? 중학교 때 배드민턴 마포구. 마포구 대표? 마포가 어디죠? 홍대? 응, 그쪽. 어. 동교동 쪽에 살았어요. 아, 근데 배드민턴은 체급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소리 살짝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없어요. 근데 아니, F는 MA. 그리고 이게 에너지가 틀릴 텐데 치는 에너지가 배드민턴은 네. 힘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쳐요? 체중으로 치나? 뭘로 쳐요? 방송 잠깐만 꺼주세요. 뭘로 쳐요? 배드민턴 됐어요. 그래요? 그 지금도 잘 쳐요? 근데 배드민턴은 실내 운동이잖아요. 네. 실내 운동인데 높이도 어느 정도 나와야 돼. 바람이 전혀 불면 안 되니까. 바람 전혀 불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배드민턴이 굉장히 비싼 스포츠예요. 그러니까요. 없어 보이면서 비싼 스포츠. 굉장히 뭔가 없어 보여요? 원래 배드민턴은 귀족 문화에서 넘어온 거예요? 어느 귀족이야? 네가 아는 귀족이에요?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국. 영국 누구야? 내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배드민턴 치는 거 내가 한 번도 못 봤는데 내가 중세시대 유럽 왕들이 배드민턴 쳤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네. 혹시 테니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테니스 왕자라는 말은 본 적 있어요? 귀족 스포츠 맞아요 배드민턴.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선수여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 까먹었지만. 그래요? 배드민턴 어쨌든 뭐 고급 스포츠. 근데 그래? 테니스잖아요. 아 테니스도 맞는데 배드민턴도 맞아요. 진짜예요. 아줌마들이 막 치렁치렁한 옷 입고 네. 차 배드민턴 바다 쳤어요? 네, 그 뭐 약수터에서 아줌마들 배드민턴 치듯이 쳤다니까요. 라켓볼 하는 것처럼 경구하는 것처럼 경구 뭔지 알아요? 할아버지들 하는 거? 몰라요. 이렇게 폴로 알죠? 네. 폴로가 이게 이렇게 치는 거 아닌가? 치는 건데 그 말에서 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게 바닥에다가 쇠꼬챙이 같은 거 이렇게 그
축구 골대 아주 작은 것처럼 만들어 놓고 서서 치는 거예요. 골프와 폴로의 결합? 골프 퍼팅과 폴로의 결합, 뭐 이런. 아, 게이트볼. 하여튼. 아, 눈 따가워. 네. 그래서 얼마나 했어요, 배드민턴? 빨리 얘기해요. 오디오비어요. 2년. 2년? 네. 얼마 안 했네. 제 스매싱이 굉장히 셌어요. 배드민턴은 다리로 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스매싱을 할 때 위에서 아래로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본인의 체중을 살짝 위로 올려서 네. 위치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네. 그거를 9.8N의 중력과 합쳐서 그렇죠. 가속 중력 가속도와 내가 하나를 그 느낌 만들어. 아니까. 네, 느낌 네, 아니까. 느낌 아니까. 네. 네가 할게요. 네. 느낌 아니까. 그러면 우리 시간도 얼마 없는데 골든글러브 네. 할까? 아, 몇 분이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엠브로그는 건자로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스매시가 세겠지. 맞아볼래요? 스매시를요? 네. 자, 골든글러브 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야, 이거를 막 할 때 막